리미트 캐릭터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자, 리미트 캐릭터 다 올리고요. 자, 타츠마키 동제 올리고 후부키도 그러면 S 플러스까지 올리겠습니다. 이 리미트 회자가 개꿀이라고 하거든요. 100 정도로는 안 된다. 100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 이상. 100 정도로는 크리스마스 캐릭터 중에 동제만 쓴다고. 자, 이제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나는 금속 배틀 하나 내려야 될 것 같죠? 그죠? 안 쓰잖아요? 500도 클 타치 못 써요. 이야, 씨. 빡시다. 빡시네요. 자, 킹하고 보로스하고. 사실은 요 열 애들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요 가로 열까지. 여기가 어떻게 정돈이 되냐, 이제 느낌에 대한 차이인데. 그죠? 여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일단은 킹하고 보로스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요? 사실은 무과금으로는 아까 기준으로는 S가 한계거든요. 육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캐릭터 자체 퀄리티가 있으니까 S에 놓은 건데, 과금이라고 봤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클타치 S 플러스, 클동제 S 플러스, 후부키 A, SS가 만점인데요? 꼭대기인데요? 금배 S, 동제 S, 킹 SS, 킹 SS, 오호, 보로스 S 플러스. 과금이면 제노스가 A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 속성님도 제노스 쓴대요. 보로스가 SS다. 자, 동제를 S로 올릴게요. 제노스가 A. 제노스 내려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위에 버프캐가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제노스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킹이 SS, 멜자 쓰죠. 그리고 타츠. 동제 SS는 좀 힘들고 크리스마스 동제 S가 맞는 것 같아요. 올드몰도 좋아요. 적어도 S는 가야 돼요. 아, 우리 금볼이 좋나요? 보로스는 SS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각성 백신맨과 번견맨과, 자, 소니꺼 가로우가 어떻게 될지. 골든볼 S 동의합니다. 오호, 과금 기준 황금볼 S 동의하는 건가요? 과금 기준이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각성 백신맨 S. 골든볼이 딜 기대값은 엄청 높아요. 그럼 아까에서도 황금볼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타츠, 황금볼, 소닉 이 정도. 어, 타츠 없으면 소닉이 아니고 타츠 없으면 금볼이네. 금볼이 레전드급 한번 세워버려. 제노스 분노 채워주는 거야. 공격력 올려주는 거. 버프 주는 거 맞죠. 근데 더 훌륭한 과금 버프킹 킹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과금은 골든볼을 키울 수가 없음. 원턴 스킬을 못 써서. 농답이구만. 요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과금 기준으로 보로스가 SS입니다. 이렇게 될까요? 근데 번견맨하고 가로우하고 못 올라오나요? 각성 백신맨까지? 요 라인 못 올라오나요? 가로우는 그냥 이게 S가 맞다? 보로스 SS가 맞고, 완병, 과금 기준으로, 번견맨 SS? 번견맨을 다 S 플러스까지 올려볼게요. 얘도 전체 질 때리니까, 스킬 쓰면. 자, 요 정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는 애매함. 대전 이외에는 크게 장점이 없음. 완벽. 석소님도 1분의 제로스는 어떤데요? 그러니까 자, 그 쿠바 스테이지 덱은 보통 킹 일반 동제 딜러 2명 제노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건님, 이것은 이건님은 얼마나 그거 하셨나요? 현질 하셨나요? 과금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딜러 2명 동제 S 플러스까지 올리시죠. 일반 동제? 일반 동제를 후반에 많이 쓰나봐요.
애매한 과금론은 말 그대로 애매합니다. 무소과금보다 애매한 과금론. 이게 100만원, 200만원 쓴 사람들이 애매해진다는 거 아니야? 자, 과금 티어표입니다, 여러분. 과금 티어표. 자, 일단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캐릭터 나오는 게 리미트 해제될수록 능력이 삽삭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타츠마키와 동제, 그리고 우리의 일반 타츠마키, 일본 타츠마키. 자, 그리고 좀비, 우리 좀비 메르자르 가르드, 그리고 과금러들의 희망, 과금러들의 무조건적인 버프 캐 킹. 네, 킹. 그리고 보로스, 그리고 S 플러스의 크리스마스 리미트 해제해야죠. 자, 후브킹. 그리고 돌고래 금속 패트.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 쓰겠죠. 과금하신 분들은 금속 패트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번견맨. 그리고 후반 가면은 동제를 많이 썼다고 하네요. 자, 동제요. 그리고 제노스가 어쨌든 쓴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노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제노스를 S에 놓겠습니다. 각성 백신맨. 가로 PVP에서 가로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타츠마키, 금볼, 소닉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있는 우리 금볼이, 그리고 소닉을 S에 놓고요. 나머지 우리 버프 케인, 자, 우리 라메쿠자라스 마츠게, 그리고 게르간 슈프 A에 있고요. 나머지는 각자 조금 특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A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 우리 정예인데 의미 없는 재료들 B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챙이들 C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천공왕의 아들,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드래곤, 우리 두더지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리진 않겠습니다. 자, 과금러 1위는 지금 무조건 크리스마스 캐릭인 다치마키와 동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의 티어표를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잘 짜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정리해서 내일 영상 두 개 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연락 한번 넣어보시미. 일단은 구독자 1만부터 찍어보시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